주 안에서 참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이자 선배인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한 구원 사역을 펼치리라 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 계시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염려와 주저함은 계속되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다. 10절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한동안 이러한 모세가 이해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친히 만나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셨는데도 계속적으로 주저하는 모세, 이해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세의 주저함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특별히 도움이 된 것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른바 중동지역 학습 여행을 통해서 모세를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룩소, 하르낙 지역에서 신전에서 목격한 엄청난 이집트 문명의 유적들을 통해서 모세의 주저함이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상태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나름대로의 경험과 세계 정세에 대한 현실 인식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할 대상이 오늘날의 미국이나 중국, 아니 아마 당시로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막강해 보였을 초강대국 이집트의 무시무시한 군사력과 정치 경제력과 문화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아는 모세였습니다. 따라서 초강대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오늘의 세계를 맞서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모세와 같이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도 떨기나무 불꽃 만남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오늘 이 자리 광나루 선지동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가 경험하는 살아가는 현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른바 부카 시대,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어져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모호한 세상을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그것만이 확실한 것이고 그것만이 중요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능케 하는 물질과 권력, 특별히 돈이 최고의 가치로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합의점인 법, 이 법이 실행되는 윤리는 좀 큰 것이고 그 윤리의 최소한, 그래도 이건 지켜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법일지언데 이 법이 실행되어야 하는 법조계와 법정도 정의보다는 물질과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세상, 전도서의 기자가 참 법에서도 법정도 다 그렇고 그렇구나, 참 희망이 없다, 허무하다라고 허물을 외치던 세상이 오늘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절망케 하고 더욱 흔들리게 하는 것은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교회 연합기관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힘도 성경적 원칙과 가치보다는 물질과 정치가 좌우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펼쳐지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는 우리에게 오프라인 목회만이 아니라 온라인 소통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전대미문,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상 최초의 목회 유형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혼잡스럽고 모호하고 버겁고 그래서 불안한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도 어느덧 모세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일이 생기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기에 또한 사람을 섬기기에 적당한 사람입니까? 너무 버겁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오프라인 목회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이라니요. 저는 온라인은 어느 정도 감당하겠는데 그 수많은 꼰대들이 존재하는 오프라인 어렵습니다. 주님, 이제 저보다는 다른 이들을 부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는 교육전도사보다는 당분간 알바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원칙과 대의, 즉 옳고 그름보다는 누가 더 힘이 있고 대세인가를 판단하고 그 편에 줄 서는 삶으로의 타협이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떨기나무 불꽃 만남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사역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아직도 부름받은 사역자로서의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는 모세에게 화는 좀 내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알라고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7장 16절의 말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같은 계열입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 그래서 세상 안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태생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혼미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휘하며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17장 14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권력과 물질과 쾌락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세상,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안주하고
굴복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안에 머무는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고 진리가 아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장 17절의 말씀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생각한 것을 그대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거룩한 과업을 위해 봉헌하거나 우리의 삶이 바쳐지는 행동을 뜻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가치와 삶의 태도로 하나됨, 화목하게 됨을 지향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각자 도생의 삶이 아닙니까? 각자의 정욕대로, 각자의 욕망대로 충족시키며 살려고 할 때는 각자 도생의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하나됨을 넘어선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하나됨을 말합니다. 결국 진리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삶의 사역에, 우리 삶과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는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 삶과 사역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자체, 그래서 우리 신학과 사역의 초점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역사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의 지체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삶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희망 있음, 여전히 희망 있음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삼위일체적 존재와 역사하심으로 하나됨의 모델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 지금도 부족한 우리와 함께해 주심,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질 것임, 이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것들이 자기가 지금 꽂혀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 성공했던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그를 나름대로 판타지지만 좋게 생각했던, 부러워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미 살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살아봐서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미 맛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현실임을 믿게 된다면 우리도 이미 맛보고 살아본 것 아닙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삶은 우리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종말론적 삶의 실천입니다. 이미 결론 낸 것을 가지고 현실에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현재 모습이 기사일 수도 있고
무슨 종 같은 머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떨기나무 불꽃 경험으로 부르셨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이, 복음의 결론이 담겨진 말씀을 품고 그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하나됨의 길, 화목일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이, 세상의 자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길이 오히려 판타지로 보이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착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세상이 볼 때는 매우 어리석고 그야말로 판타지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 안에서 사는 저도 때때로 장신 공동체라는 말을 고백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왜냐? 맨정신으로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다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되지 못하는 모습도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때로 장신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자신들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조롱과 비난보다는 오히려 어리석다, 비효율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 차라리 이런 비판을 들었으면 견딜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여러 이유로 자기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멀리하고 배척하며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진리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끼리도 작은 장신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됨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큰 오늘의 우리이지만, 나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답인 것을, 이것이 진리인 것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 공동체 됐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 모든 부족함과 자기 중심성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의지와 내 도덕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매는 줄로 엮여진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파괴적인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안에서의 재벌집 막내 딸과 아들은 아니지만 그 어떤 재벌도 비교될 수 없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딸과 아들입니다.
그분의 뜻과 마음을 담은, 말씀을 담은 상속자들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나 결국은 없어질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고 의연하고 자신 있게, 세상 안에 사나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운 자부심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딸과 아들답게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화목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한 공동체 지체들의 동역에 힘입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장신 공동체 지체들의 합력으로 신앙인다운 신앙인, 신학생다운 신학생, 전도사다운 전도사, 목사다운 목사, 교수다운 교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미 결론을 아는 사람답게 종말론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떨기나무를 넘어 광나루, 광나루를 넘어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겸손하나 당당히 걸어가는, 그래서 위기의 한국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장신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미 결론을 다 아니 결론 아는 사람답게 세상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부족할 때 홀로 부족할 줄 알고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셨으니 서로서로 합력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으로 증거하는, 신학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